새로다 새로 새로토크 새롭다 새로다 새로토크 MC 김미미입니다. 오늘도 역시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 열일하고 계신 공무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일자리과 노동정책팀 김현호 주무관입니다. 자, 여기서 노동일자리과라고 함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과 가장 밀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시청에서 노동하고 계신데 할 만합니까? 최고의 직장입니다. 자, 좋아요. 그렇다면 노동일자리과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노동일자리과는 노동과 일자리로 나눠져 있으며 정책을 펼치는 노동정책팀, 협력을 지원하는 노사협력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예방팀이 있고, 일자리 발굴,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일자리 지원팀, 신중년 일자리 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5개의 노동일자리과의 팀이 있습니다. 새로토크 혹시 보셨나요? 봤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재밌었던 편 하나만 골라주세요. 저는 대한역식회에 나왔던 협회장님 나오셨던 편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왜요? 남김없이 다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애써 출연했던 편과는 다르게 그냥 시민분이 출연한 게 제일 재밌다? 새로웠다. 자, 그러면 새로토크를 많이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퀴즈 타임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질문 갑니다. 현재 산재 예방 대응을 위해 노, 사, 민, 정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 노동일자리과 담당 업무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산업재해 예방, 거버넌스 구축. 2번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3번 공공발주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 4번 주민센터 안전파수꾼 지정 운영.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은요? 3번 공공발주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였고요. 이 업무 같은 경우는 또 시민안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벌칙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카메라 바라봐 주시고요. 새롭다 새로다 새로토크. 우리 노동정책팀의 최근 주력 사업은 어떤 거예요? 저희 노동정책팀은 최근에 이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과 노동자 지원센터 건립,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뭐 이렇게 약간 이동하는, 움직이는 그런 뭐 쉼터인가요? 저희 이제 배달 기사분들이나 이제 대리운전 기사분들은 쉬는 장소가 따로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안산시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이동 쉼터라는 게 목표가 약간 이동이 직업이신 분들을 위한 그런 쉼터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쉼터는 어떠한 시설들이 좀 갖춰져 있나요? 쉼터 내에는 이제 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와 이제 이동 노동자분들을 위한 뭐 법률 상담, 노무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으며, 여성분들을 위한 여성 휴게소도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괜찮은데, 뭔가 쉼터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냥 뭐 아 조금 쉬는 공간, 쉬기만 하는 공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설이 너무 좋은데요? 시설 한번 방문해 보시면은 시민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좋게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1호점이라고 또 이렇게 휠링이 또 1호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2호점도 있는 거예요? 저희 2호점도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23년 12월에 개소해서 지금 3호점, 4호점까지 쭉 건설해서 이동노동자분들의 편한 휴게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동 노동자분들의 휴식을 너무나 잘 챙겨주고 계시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주무관님의 휴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휴식을 좀 잘 취하고 계시나요? 주변 동료분들, 팀장님도 과장님들의 덕분에 너무 편하게 휴식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사업 중에서 노동자 지원센터는 또 어떤 시설이에요? 저희 이제 노동자분들이 이제 복지 시스템을 이용할 때 한 곳에서 이제 원스톱 서비스로 이제 노동자 관련 시설들을 집약해서 이제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 있습니다. 쉼터에다가 지원센터에다가 무슨 세탁소 같은 것도 운영한다고 하셨죠? 공단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작업하시는 분 작업복에 뭐 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집에서 교차 오염이 있을 수 있어서 그분들을 위하여 이제 작업복 세탁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산시가 경기도 내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네, 맞습니다. 와, 요거 그러면은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옷을 이렇게 맡기면은 나중에 뭐 찾아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가요? 아니요, 저희 세탁소에서 수거부터 세탁, 배송까지 다 해드립니다.
수거부터 세탁, 배송까지 해준다라는 거는 혹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순추복하고 하복은 1,000원씩이고요 동복은 2,000원씩입니다 혹시 그러면 제 옷도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와! 진짜요?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50인 미만의 이제 사업장에 네. 취직을 하시면 됩니다 아, 나 취직하라고! 새롭다 새로다 새로토크 주무관님에 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산시 공무원으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21년 8월에 이제 실무수습으로 입사를 했고 네? 정식인용을 22년 1월에 받았습니다 혹시 좀 그 사이에 기억나는 뭐 에피소드 이런 것들 있을까요? 22년도에 수리산에서 한번 산불이 난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안산에서 10년 만에 이제 산불이 발생한 경우라 네. 이제 가서 이제 화재 진압을 한 잔불 제거하면서 롱패딩도 좀 태워먹고 그럼 그때 약간 불 끄면서 롱패딩 다 타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걸 몰랐는데 이제 끝나고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롱패딩이 터져 있고 자 그러면은 우리 안산시청 시장님에게 영상 편지 하나 하겠습니다 시장님 저 아직도 롱패딩 없습니다 새롭다 새로다 새로토크 자 그러면 지금 공직 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시기는 했지만 우리 동료분들 중에서 조금 기억에 남는 분들도 계실까요? 저 맨 처음에 임용됐을 때 팀장님이셨던 최경화 팀장님이 가장 인상이 깊습니다 자 그러면은 밸런스 게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팀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거죠 최경화 팀장님 대 한종현 팀장님 하나 둘 셋 과거보단 현재 자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를 하나 본 게 있는데요 이 뉴스 내용 중에서 20대에서 30대의 공무원의 이직 고민 비율이 무려 43%라고 하거든요 우리 주무관님께서는 이제 약 3년 정도 되셨잖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아... 나 진짜 이직해야 되나? 라고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습니다 진짜? 저도 현대차 생산직 나왔을 때 혹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신 것 같은데 스트레스 푸는 방법 혹시 있으신가요? 전 아무 생각 없이 뜁니다 달리기 하세요? 네 러너스 아이? 그거 느끼는 걸 좋아해가지고 러너스 아이가 마치 안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되게 행복한 시간이 온다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엄청 힘드실 텐데 기초 체력이 낮아서 금방 옵니다 아 기초 체력이 낮으면 금방 오는구나 좋아요 제가 요즘 사실 이렇게 많은 주무관님들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좀 더 짓궂게 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네 확실해요? 네 우리 주무관님께서 포부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안산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고 인사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